달, 다음에 보면 슈크림빵 같이 먹자고. 네, 슈크림빵 꼭 같이 먹어요. 죄는 마법부 총 책임자님을 공격하여 저형에 처한다. 예,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있겠냐? 변명할 기회도 없는가? 변명이라... 날 지금 안 죽이면 마법부 총 책임자를 다음에 진짜 죽일 거다? 이만 죽어. 대체 뭐야? 응? 미친놈 어쩌려고? 달, 또 보자고. 텔레포트. 당장 저 학생을 처단해야 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 잔인한 행동인 것 같은데요? 어째서 잔인한 거죠? 처형에 처할 리오를 구출시켰으면 그 벌을 대신해서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멍청한 자식! 어쩌려고 그런 행동을! 그때 옥규 학생과 함께 있었고 내가 체포를 했던 학생이군. 리오를 탈출시킨 건 명백히 잘못이 맞지만 그 벌을 대신 받으라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잔인! 우리 마법 마을의 최악의 악당! 리오를 탈출시켰는데도... 근데 왜 대법관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뭐요? 의뢰예요. 인간이 아닌 것처럼. 뭐? 당신! 말 다 했어! 아니요? 더 해드려요? 내려와! 뭐 원하신다면... 그만! 네. 네. 다리 학생. 네? 본인이 이곳에 왜 잡혀온지는 알고 있나? 죄인을 풀어줘서? 맞다네. 맞췄다. 어째서 리오를 풀어준 거지? 약속을 지키려고요. 약속? 슈크림빵을 같이 먹기로 약속했거든요. 뭐? 그게 말이 되는... 총 책임자님. 정말 재밌는 아이로군. 그 자리에 앉은 자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난 알 수 있다네. 오, 신기하다. 자네가 말한 건 정말 사실이야. 에? 지금 자네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 응? 마법계의 모든 간부들이 널 심판하려고 모였다. 에? 제가 뭘 잘못했다고? 최악의 악당 위험 레벨 1만 리오를 풀어줬으니. 1만? 예시를 들자면 최근에 있었던 거미 습격 사건. 그중 여왕 거미의 위험 레벨이 50 정도이지. 오, 50에 1만. 이제야 자네의 잘못을 좀 알겠나? 아니요. 정말? 네. 셋 아저씨. 에? 날 왜 부른 거야? 이 멍청아! 조금은 아는 사이죠. 예. 그래. 네네. 여기 보니 경찰장과 세터님께서 저아를 특별 추천서로 마법 학교에 입학시키셨네요.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말해주셔야겠는데요, 세터 장관님. 그게 저게 저희 작은 아빠입니다. 뭐? 정말인가? 그게 아이 그 저 맞지만 어쩌면 아닙니다. 예. 그럼 다리 학생의 보호자이군. 네. 네. 저 아이 내 마법으로 건 수갑을 순식간에 풀어버렸어. 뭐? 총 책임자님의 마법 수갑을 풀었다고? 그 힘을 좀 알아야겠는데 어떻게 일선 마법사가 그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는 거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하냐고! 세터 장관?
그건 근력 강화 마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근력 강화 마법? 네네. 근력 강화 마법으로 그렇게까지 강해지는 게 가능한 건가? 불가능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법. 그럼 제가 내려와서 저 아이를 공격해볼까요? 그게 확실하고 좋겠습니다. 호빈 사령관, 살살해. 상대는 일선 마법 학생이야. 당연합니다. 딱 죽지 않을 정도만 공격하죠. 아니. 네? 세터 장관이 내려가게. 네? 네? 그래야 더 흥미가 있을 테니까. 작은 아빠라고 분명 말했던 것 같은데. 역시 잔인하시다니까. 내려가지 않는다면 당신과 리오와 연관된 벌까지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벌을 내리겠다. 네, 알겠습니다. 프리즈 해제. 어, 풀렸다. 둘 다 최대치로 싸우도록. 우리 싸워요? 에? 안 싸우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 알 텐데. 막을 마법게. 세터 장관, 싸우게. 아직 이 마법계의 질서를 이기려면 더욱 강한 힘이 필요해. 응? 주와 지팡이. 네? 주라고. 아, 네? 주웠어요. 아이, 미안하다. 네? 어? 작은 아빠? 내가 왜 삼선 마법사인지 보여주도록 하지! 잘 봐! 마법 총책임자! 이겨! 역시! 삼선 마법사! 저 학생을 죽일 생각인 건가? 재밌다. 미안하다. 달! 막아도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방금과 같은 마법들을 정면으로 맞았는데 멀쩡하다고? 괴물이네. 뭐야, 저 학생. 안 되는 건가? 달, 미안하다. 에어스톰! 부디 용서해줘라, 달. 야. 지금 내 힘으로는 이 마법계를 절대 이기는 건 불가능하겠지. 그러니 지금은 내 힘을 증명해야 해. 작은 아빠, 이따 슈크림빵 사줄 거죠? 뭐? 어제 안 사주셔서 제가 샀거든요. 그러니 이번 거 용서해 줄 테니까 꼭 사주세요. 그런 말로 날 현혹시키지 마! 선수임! 넘어간다. 아야. 어? 정책임자님! 역시 세터 장관님이 이겼습니다! 삼선 마법사인 이유가 있다니까. 어째서 공격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한 거지? 네? 어? 말해보게, 다리 학생. 그야, 슈크림빵을 사주면 내 편이니까. 또 진실이군. 자. 텔레포트. 어?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면 너와 함께 사는 이자를 처형시키겠다. 뭐? 자, 이제 어떡할 건가, 다리 학생.